안녕하세요. 우리 군이 실시하는 다양한 훈련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보시는 영상은 짧은 영상으로 전시 수송 및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 공중 제보급 훈련 영상입니다. 가끔 영화에서 보면 육상 제보급이 어려운 경우 항공기가 날아와 탄약과 보급 물자를 떨어뜨리고 가는데요. 바로 그 훈련입니다. 합동 공중 제보급 훈련은 전투부대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한반도 작전 환경을 고려해 공중을 통한 장비와 물자 수송 지원을 하는 훈련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내 주요 비행장과 여주 훈련장 일대에서 공군과 육군 그리고 2353 특수작전 비행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주요 훈련 내용은 전시 공중병참선 기지 운영부대를 전개하여 육공군 합동 공수화물 처리 및 연계수송 절차를 숙달하고 종심작전 부대의 공중제보급을 위한 한미연합 공중투하 등 지상 병참선을 보조하는 수송수단 다변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서북도서 방어훈련과 연계하여 정비부대 백령도 전개를 위한 항공수송을 실시하고 탄약 등 제보급 물자의 신속 지원을 위한 공중투하 훈련도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기존 고정익 위주의 공중투하에서 탈피해 회전익 항공기 CH-47 등의 공중투하 훈련을 추가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적진에서 작전하는 부대에 대한 신속한 공중 지원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훈련에 참여하신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